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확실히 좀 아침도 기온이 꽤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옷이 더 가벼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 룩이요. 자, 5월 벌써 30일입니다. 목요일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서학개미 최애 바뀌나, 최애, 뭐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이 질주 분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장이, 미국장이 많이 빠진 날도 엔비디아는 뭐 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학개미들 최애주는 뭐 당연히 테슬라죠.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일단 가장 많이 순매수란 종목은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2위와도 뭐 규모가 압도적인 차이였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말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와 엔비디아 우리나라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이제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쭉 추이를 살펴본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프로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뭐 사실 이달 말 정도 보면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이제 갭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며칠이면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의 엔비디아 사랑이 좀 뜨겁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1분기 워낙 성적 좋았고 2분기도 좋은 전망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1,000달러가 넘어가니까 좀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또 10분의 1 액분하니까 그 부담도 좀 덜어주고 여러 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국내외에서 뭐 전문가들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들이 두 가지로 갈라져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은 결국은 내가 이 엔비디아를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오래 가져갈 거냐, 잠깐 뭐 몇 달 가지고 20, 30% 정도 수익을 내고 말 거냐, 뭐 뺄 거냐, 뭐 이거에 가장 달려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2030년까지 엄청난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잠깐 투자할 거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주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대비해서는 6배나 올랐고 올 들어서도 13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엔비디아를 산다 그러면 테슬라처럼 뭐 한 3, 4년, 4, 5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뭐 한두 달 가져가다 팔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지금 얘기. 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고 우리 국내 대기업 오너들이 대거 그 간담회 참석을 해서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반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이제 아랍권 국가, 중동 국가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고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양쪽 그 국가 간에, 두 나라 간에 어떤 무역이라든가 기술 뭐 이전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벽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라는 점 의미가 있기 때문에 FTA만큼이나 향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는 점, 이 부분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2조 원 LNG 수전, LNG선 수주. 이 건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데요.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 원전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 후속 5호기, 6호기에 대한 수주 관련된 부분들 서로 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가전제품 관련된 부분들 등 총 9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얘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거는 온라인 게임 시장, 그다음에 제약과 뭐 의료 기기 이쪽 등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시장을 좀 개방을 하겠다. 이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진출을 하고 공장도 세우고 할 수 있는 물건도 팔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부문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중동의 시작적 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 방산 쪽에서도 조만간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냐. 어쨌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런 밀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당히 우리가 중동 시장에서 새롭게 제2의 중동 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사진에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지역 연준 총재입니다. 사실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목소리를 더 좀 크게 내고 있는데요. 5월 FOMC 의사로 공개됐을 때 일부 의원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닐 카시카리 총재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 보면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죠. 5월 컨퍼런스 모두 소비자 신뢰 지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1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주택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대략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5%를 넘어가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4.6% 오늘 넘었죠.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압박은 클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골드만삭스 회장 얘기대로 올해 안에는 정말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갈수록 좀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있죠. 이제 삼성이 무노조 기업은 이제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 노조가 파업을 처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파업 시점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6월 7일 이날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파업을 하겠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대응을 봐서 일주일 또는 한 달짜리 파업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합원 가운데는 당연히 반도체 부문, 즉 DS 부문의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 라인의 정상 가동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학계와 재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의 가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필수 공익 사업 지정의 이유인데 지난 2005년에 이제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항공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악재도 좀 생기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팔면서 주가도 3% 넘게 떨어졌죠. 이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삼성이 어떤 좀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계속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 고리 중에 하나가 될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